이전까지의 파격사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사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2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두 분. 찐 평론가 두 분이죠.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빠르게 한번 네. 파헤칠 게 많기 때문에요 지난 취임식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들 보셨나요? 일단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자면 네. 양극화의 극치를 보여준 컨셉 없는 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난장을 왜 이렇게 모욕하세요? 난장이 굉장히 좋은 건데. 오케이. 난장판 뭐네. 난장판. 아 판은 좀 그렇다. 난장판. 아,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좀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 그리고 좀 저는 원래 모니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모니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방송하려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됐어요. 순간 욕이 나올 뻔했어요. 아이 제가 오늘 취임식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그 작업도 네. 우리 그 문화평론에서 꼭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이벤트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 미안해서 솔직히 송 아나운서한테도 죄송했고 평론가한테도 죄송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예. 아, 사과까지 이런 고문을 하다니. 아니 왜 쓸데없는 사과를 해요? 사과할 사람은 안 하고. 아, 이 방송은 그래도 저희처럼 취임식을 보기 싫었던 분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네. 사전 행사부터 한번 그렇죠. 살펴볼게요. 저는 이 사전 행사를 보면서 이건 반문화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전 행사를 할 때 보통 사전 행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사전 행사라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 행사의 꼴을 갖추고 시작해서 뭐 주빈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뭔가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놓길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와 진행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진짜 그냥 아사리판이에요. 앞에서는 공연을 하는데 누가 공연을 하는지도 잘 몰라. 어? 앞에서 사회자는 있어요. 소개를 하는데 그 한 줄 소개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네. 그러면 대충 보더라도 컨셉들이 이해될 수 있게 판을 짜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공연하고 또 무슨 아이들 뮤지컬단 공연하고 레인보우 합창단이 올라오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서 춤을 추고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딱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쓰레기 버렸다 개판인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옆에서 진짜 난 진짜 김현주 씨가 그렇게 몰상식할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 KBS에서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큰 무대를 저 예술가들한테 줬으니 얼마나 고맙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큰 무대입니까? 집중 하나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큰 무대예요. 그 거기서 춤을 제대로 온전한 정신으로 추고 온전한 정신으로 공연한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다한. 고마움까지 느껴야 한다는 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영광이죠? 가 생각날 정도로 고맙죠? 맞습니다. 가 되네요. 김원식 평론가님은 사전 행사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언급한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축제하고 이벤트하고는 분리해야 돼요. 네. 근데 정말 이건 이벤트 느낌이야.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걸 구분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와 행사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이벤트에 가깝다. 예를 들면 개업을 할 수 있게. 개업 이벤트. 갑자기 그런 거 확 와닿네요. 안녕하십니까. 풍선. 들어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행사를 혹은 축제를 어느 정도 오랜 동안 해보고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티가 너무 나다 보니까 기본적인 네. 형식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고 뭐 그 안에 이제 컨텐츠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식전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냐고요. 관객들 다 들어온 상태에서 아주 일부들만 뭐 늦거나 그러면 그런 거지. 그렇지만 식전 행사를 같이 즐기면서 같이 축제를 하잖아요. 또 참여도 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 네. 그냥 1번 누구, 2번 누구. 자, 순서대로 재롱잔치 시작! 이거야. 2번과 3번이 뒤바뀌어도 상관없어.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개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대통령 야, 취임식 이러냐? 나 탁현민의 그리낀 처음이야.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 퇴행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외신 기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연출한 거야? 이거 사전에 콘티는 제대로 짠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초보적인 아니 초보라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뭐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또 경험 있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이벤트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넘어가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이번에 많이 노골적으로 등장을 했고 사실 보수에서 분노해야 돼요. 왜냐하면 클래식화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전혀 부합을 하지 못하고 싼티 나는 동네 무슨 그 이벤트 개업 쇼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분노를 하고 한국의 어떤 면전적인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실망하고 있는 거고 생각해 보시면 K-POP으로 지금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네. 그 자체만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하면 훨씬 더 그걸 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좀 부합하지 못해서 이건 K-콘텐츠의 물감을 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흡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돈이 얼마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 가죠. 35억 네. 들었습니다. 35억으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는 이렇게 네. 비효율적인 행사가 돈이 있나요? 어디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뒤에 얘기하죠. 아, 네. 35억이 다 어디 쓰였을까요? 저는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사전 행사 얘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다음은 더 가관입니다. 취임사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저는 차마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어서 그냥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취임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괴문의 조합. 그리고 그 안에서 강조된 것은 어디서 이제 베낀 것 같은 그런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희한한 그런 워딩. 그리고 쓸데없이 들어간 자유라고 하는 말의 희생. 이걸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유가 35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자유가 그렇게 품격 없이 쓰인 그런 연설은 처음이에요. 쓸 때마다 자유의 의미가 달라지고 자유가 농락당한 느낌이었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책에 뭐 목차를 따온 것 같다 그런 느낌 이런 얘기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서 반지성주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박노자 교수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이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러니까 지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주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때 사용됐던 말입니다. 이거는 60년대 개념이에요. 애초는 그 60년대 그래서 68혁명 이럴 때 반지성주의 얘기했었어요. 어? 머리에 꽃을 꽂고 막 이럴 때 그거를 그 엘리트들 그 또 그때 당시에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비판했어요. 어?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명확한 철학과 비전과 열정이 있었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당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야. 권위와 도전해서. 그런데 이 반지성주의를 정말 제대로 써야 될 곳은 어디냐? 메카시즘 같은 데죠. 어? 손에서 막 쥐고 흔들었던 빨갱이 명단이라고 하는 게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빨갱이 빨갱이 그러면서 사람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빨갱이 빨갱이 그러면서 사람 학살했잖아요. 이런 게 반지성주의인데 그거를 우익들이 되살린 이유는 그런 선동을 하기 위해서 되살린 거예요. 그 트럼프 무리들이 반지성주의라고 하면서 다수의 폭력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위대한 아메리카를 갖다 건설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네. 지금 반지성주의의 상징이 그 말을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혹스러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그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를 이걸 어디서 따왔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박노자 씨는 이제 일종의 68혁명의 그 유럽식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미스터 윤이 얘기하는 반지성주의는 사실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에서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의 관점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마 그 뭐 선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책 그 책을 좀 보고 아마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반지성주의는 뭐냐면 시장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시장의 메커니즘이 아닌 다른 어떤 논리로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시장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관점에서 반지성주의를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하이에크나 이런 시장주의를 이제 옹호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전돼가지고 이제 진전돼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유를 많이 언급하면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나 국정 운영의 철학을 담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주의 관점에서도 사실은 반지성주의를 논할 이제 주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그러면 지성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치주의라고 하는 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적 수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정치적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검사를 하더라도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네. 벌을 받지 않죠. 조작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하고 또 통제해야 될 수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게 반지성주의죠. 그거는 결국 시장주의 논리하고도 맞지 않아요. 기업들하고 거래를 한다. 그게 시장주의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지성주의적인 어떤 행태들을 보인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 반지성주의를 얘기한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신문이나 아니면 그날 당시에 그 취임사를 논평하는 논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떤 논객은 야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때는 취임사가 별게 없었는데 야 이거 굉장히 대단한 용어가 나왔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비교를 하는 거라서 그게 반지성주의죠. 같은 취임사 본 거 맞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그 사실 언론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논평하는 거는 저희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고 취임사를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김성수 네. TV를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문제가 된 거는 초호화 만찬 네.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취임식은 그냥 갈라치기의 취임식이에요. 개돼지와 소수 엘리트의 명확한 분별 권성동이 얘기했듯이 재산 정도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차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인정해라. 더 이상 양극화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절절한 그런 의지 표명. 그게 취임식 전반에 다 깔려 있는 철학이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전 행사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메인 이벤트라고 하는 그 성악 합창단 중창단인지 합창단인지 모르겠지만 돈 들어간 거 없어요, 별로. 어? 그분들은 자기 앞으로 그 커리어를 갖다가 위해서라도 무료라도 쓸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세계적인 합창단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심지어 무대를 짠 모습, 무대 뒤에 배경, 배경도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뭐가 돈 들어갈 게 있어? 그러면 다 돈은 어디에 썼냐? 신라 호텔에 갖다 바친 거예요. 아... 500명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최고급 호화 만찬. 얼마나 성대했습니까? 취임 민영화라고. 그렇죠. 호텔에 이렇게. 워딩이 너무 좋다. 취임 민영화를 하느라고 거기다 갖다 바친 거야. 제가 추정컨대 취임식 본식에 한 3억 썼으면 거기에 30억 줬을 거예요. 그래서 33억을 쓰고 나머지는 좀 수고비로 누군가가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갈라치기의 본질을 보여준 그런 취임식으로 정말 저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뭐 갈라치기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 초호화 만찬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사실 그런 만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전례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누가 취임식 한다고 그렇게 초호화 호텔에서 그렇게 먹고 놉니까? 사실 이제 호텔 자체에서 그 취임식을 한다는 게 사실 전 공공성과는 전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 사립 호텔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적인 어떤 모임 같은 느낌, 뭐 기업의 느낌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대통령 그 취임식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제가 얘기해야 될 게 아니고 보수에서 얘기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뒤바뀌었어요. 지금 위치가 바뀐 것 같아. 뭐 품격과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원조 보수님들은 어디 계신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적이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네. 그리고 사실 과거에 취임식 하면 뭐 소상공인이나 네. 아니면 뭐 전통시장 제철 음식 이런 걸 활용해서 맞아요.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뭐 신라호텔에서 뭐 8만 원짜리 망고빙수를 먹었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됐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 서민과 뭐 민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오픈된 공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친화적인 메뉴라든지 네. 공간적인 어떤 확보를 한다면 더 중요하겠는데 사실 신라호텔을 서민들이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아니 우리 고전 소설에서도 김성애 비서관 당신 수준보다 조선시대 때의 우리 그 조상들의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심청전에 그 시각 장애인들이 모이는 잔치. 좀 지금은 비속어지만 거기 안에는 장림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잔치가 어땠는지를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서 그 상서로운 날을 갖다가 축하하는 게 그게 기본이야. 근데 취임식에 4만이 모였는데 4만은 물도 그냥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물 마시고 갖다 화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 버리고 가고 네. 그리고 딱 500명만 만찬을 해서 그렇게 놀고 자빠졌으니 이게 얼마나 후진 겁니까?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겁니까? 얼마나 엘리트주의입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근절돼야 될 구습이에요. 그런데 되풀이 됐다. 네. 맞아요. 한탄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이 안 된 부분은 시작도 그랬지만 중간 과정도 마찬가지였고요. 마무리는 더 심했다고 하죠. 마무리는 쓰레기로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정권 출범하기 전에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을 때 네. 가장 많이 언급된 게 공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공간을 다 개방하고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 국회에서 취임사를 했을 때 정작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미처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리 배정을 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공간을 과연 누구와 같이 공유를 했느냐라는 점이 이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만찬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누구의 공간이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민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공간을 같이 나누고 있지조차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쓰레기까지도 네. 주인의식 없이 왜 우리 공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버리고 가게 되는 그게 하나의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다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얘기하는데 공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진정한 어떤 실천 의지나 내용은 사실상 없어서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지금 청와대 개방에서 생겨난 해프닝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공간을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본 게 아니라 빼앗은 공간. 우리가 약탈한 공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속. 다시 되찾은 공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면서 시민들이 빼앗겼던 것을 내가 이제 내 걸로 이제 획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이걸 우리가 공공이 함께 공유하고 여기서 소통하면서 우리들이 만날 허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여기를 잘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생각이 안 들기에 워딩서부터 모든 메시지 프레임들을 그렇게 짜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가지고 이건 내 거니까 불전한 부수고 아 여기 뭐 여기 어차피 지금 내 거라고 했지만 여기 또 나는 들어와 보지도 못하는 곳이니까 버리고 이러고 훼손하는 거예요. 국회에 화초라는 화초들이 다 자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쓰레기들을 바로 너무 많이 버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치우느라고 하루 반나절이 걸렸대요. 이런 인들은 실제로 내가 주인이야 라면서 그 뭔가 그 누려보려고 하는 과시욕이나 혹은 내 게 아닌데 뭐 어때? 이런 심리 두 가지가 그 공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촛불혁명 때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촛불혁명 때 우리는 그 모든 공간들이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뭔가 하나라도 흠집을 잡히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망신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왜 치웁니까? 어? 집을 치우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봤을 때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모두의 우리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우리가 가꿔야 될 공간, 소통하고 함께 공유할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을 전혀 주지 않은 그러한 빈곤한 철학이 결과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기로 빠뜨리게 될 것인가 참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들이 우리 국민 같지 않고 매국노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모든 워딩이 그렇잖아요.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일본이 와서 점령하고 이런 개념이지 우리가 우리들끼리 이웃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워딩이 생각나는데요. 일단 그 전리품. 그러니까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내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혜주의. 그러니까 시혜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약자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준다. 근데 내 마음대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신들은 그냥 받기만 해라. 여론조사 필요 없다. 뭐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달라고 했는지 관심 없다. 그냥 준다.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워딩이 들어가냐면 장식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한테 개방을 한다. 그 워딩만 따는 거예요. 아까 좀 언급하셨지만 청와대가 국민 거라고 하면 그걸 항구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품 얘기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미술품 있네? 그럼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전시를 하지. 그러면서 쇼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게 그 일종의 그런 전시했다는 걸 업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그 미술품도 보관도 못하고 결국 훼손이 되는 건데 그럼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국민한테 진정으로 돌려주려고 하면 차근차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존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방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분명히 군림한 점이 역사 수십 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 진짜 방문하셔야 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요. 정말 그 역사적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방문을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역사적인 과오들을 극복하면서도 진정한 국민으로 가는 거고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 용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연과 아픔들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국민들이 가서 그 곳에서 만찬을 한다든지 그래서 치유하고 화해하는 나름대로 어떤 기획이 철학과 역사와 맞물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진짜 참혹했던 장면 마지막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복숭아꽃이든 매화꽃이든 그걸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겠다고 하는 축사는 일본에나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그 귀신을 갖다가 달래는 그런 문화는요.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귀신과 나눠 먹는 거예요. 네. 그게 없으니 귀신들이 그들을 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 그 자리에 쓰레기만 남은 취임식 이야기 잘 마쳤습니다. 자, 광고 만나보고 올게요. 자, 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없죠? 그런데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도 아마 좀 드무실 거예요. 친구의 친척의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으신 분들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받기 힘들거든요. 그때 화내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그리고 자기 나이에 꼭 받아야 할 보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못 보신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제도라는 것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준 든든한 지킴이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무료 상담 직접 방문해서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하니까요.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네, 그럼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